수성품으로 먼저 믹서 봉, 계량컵 100ml고요. 사용설명서, 레시피북, 믹서 컵, 유리는 아니고 타이탄 재질이라고 하고요. 용량 표기가 측면에 되어 있습니다. 2000ml 대용량이고요. 바닥 부분 뒤에 특이하게 뚜껑에 손잡이가 달렸네요. 뚜껑이 거꾸로 끼워져 있었고요. 위쪽을 끼우는 뚜껑 마개, 믹서 컵 안쪽에 구리색의 컬러리 보입니다. 본체를 살펴보면 모터 부분이 특이하죠? 뭐가 다 펴져 있고요. 전면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터치스크린 패널입니다. 속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다이어리 우측이 있고요. 뒷면, 아랫면에 KC 인증 마크와 품질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4개의 고무발로 미끄럼 봉제라고 있고, 넓게 통풍구가 뚫려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바닥에 있고요. 전원 코드도 바닥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구매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요.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넣고 작동을 시켜줍니다. 15초간 3번 정도. 결합할 때는 이 손잡이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에 맞춰서 끼워주고, 이 상태에서 자물쇠 잠김 쪽으로 돌려야지만 삐 소리 나면서 작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나나 아몬드 스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무디 뭐 들어갔고요. 얼음도 곱게 갈리고 아주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